예.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가 사회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습니다. 어떻든 감이 다 잡히든 안 잡히든 하여간 괜찮은 회사다 하는 느낌만 오셔도 일단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큰일 났다. 내가 저거를 어떻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가가지고 직접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와서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는 지금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그런 회사이고 또이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애터미의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물건을 쓸 이유가 없겠다. 나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데를 알고 있다. 이러시는 분은 절대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시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쓸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나는 애터미에서 사서 써야 되겠다. 내가 마트에서 사서 쓰던 거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사서 쓰던 것보다도 더 싸고 더 좋다는 생각만 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동참을 하겠다고 하면은 목표는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끝나서는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시간만 까먹는 거예요. 시간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성공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사람들이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 정도까지는 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 무슨 준비합니까? 공부하지요. 그 다음에 30세부터 60세까지는 되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되게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30년의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죠. 여기 120세까지도 살수 있다.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질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들고 돈 없으면은 그거는 이 노후가 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60세쯤 됐을 때 30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40년을 일을 했는데 1%만이 성공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의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10%의 사람은 계속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은 타계를 했더라.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오래된 통계이고 또 다른 나라의 통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과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보면은 우리 주변에 부자다 싶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또 그런대로 밥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이제 20명 중에 1명 정도. 나머지 95%의 사람은 실질적으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밤낮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던 학자가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 카네기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철광왕이 됐고 지금은 이제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돕고 있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늙어서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다시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다시 반드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기는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것은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필생의 사업으로 잡은 것이 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성공의 법칙, 즉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2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을 정리를 하는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법칙이 된 것이 아니고 카네기도 원래 있던 법칙을 자기는 발견을 해서 그대로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더하면은 결과가 C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A하고 B를 더했더니 C도 나왔다가 D도 나왔다. 그럼 이게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면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거를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불렸어요. 정북향의 원리.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쪽이 북쪽이다 저쪽이 북쪽이다 하고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항상 맞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농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 법칙에 맞도록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는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봄에 못자리를 해서 가을에 가을거지를 해야만 되는 거지 가을에 모를 심어가지고는 절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맞도록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법칙대로 해야만 성공을 하는 거지 그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공을 했던 사람들, 성공학자들이 밝히는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마치 농장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대부분이 성공을 해요, 농사에. 물론 큰 자연재해가 생겨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도 100에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목표했던 것만큼을 못 거두는 경우도 4% 정도는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은 대부분 성공을 해요. 왜? 그거는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성공의 법칙대로만 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사 짓듯이 쉬워요. 자, 농장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준비한다. 어떤 사람들은
논을 산다. 어떤 사람들은 농기구를 준비한다. 어떤 사람들은 농작금을 준비한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쌀을 열 가마 거두겠다고 하면 아 논을 사야 사든지 벽실을 준비하든지 그게 쌀을 열 가마 거두겠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문혼을 사게 되고 벽실을 준비하게 되고 논농사를 짓는 농기구를 준비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준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땅콩 두 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땅콩 씨앗은 몇 대를 준비할 건지 모래밭은 몇 평을 할 건지가 그 땅콩 두 가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가을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창고에 쌀 열 가마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쌀 열 가마가 들어와 있어야만이 그것이 1년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게 가을에 창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봄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농부의 창고 속에 오늘날 뭐가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3년 후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거는 요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균형 잡히게 다 만족이 돼야만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육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육. 육이 요구하는 바는 첫 번째 건강하고 두 번째 오래 살며 세 번째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육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살면은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느냐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모두가 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재벌의 아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부잣집에서는 절대로 부잣집 사모님은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못 사는 나라보다 훨씬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못 사는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을 하는 것이 통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잘 산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만족을 못하고 어떤 절망감에 쌓여가지고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과 혼을 대개는 구별하지 않고 영혼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구별이 좀 됩니다. 영은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적인 세계를 찾는 거예요. 그 이 영적인 것을 찾는 것은 영적인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찾는 거예요.
동물은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절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명사회에 데려다 놓은 원숭이들이 제사를 지낸다거나 혹은 뭐 예배당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밀림 속에 미개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뭔가 영적인 것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바위에 영이 깃들었다고 생각을 하든 동물의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 무슨 조상뼈에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 뭔가 영적인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을 사모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또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네 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다 겹쳐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육은 잘 살며, 그렇죠? 이 영은 사랑하고, 이 혼은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어요. 이게 어우러져 있어야만이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떨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냉랭해져요. 예를 들면은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해? 하는 것은 사람은요, 속에 사랑이 식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자녀들이 기가 다 죽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너 잘 사는 꼴을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 잘 사는 꼴을 봐야 되는데 하는 것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본인이 못 사니까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 좀 잘 사세요. 그러면 남편 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지금부터는 푹 쉬어. 그리고 당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그것만 하면서 살아. 당신 골프 치고 싶었지? 오늘부터는 날마다 필드 나가. 당신 낚시질 하고 싶었지? 날마다 낚시질만 해. 우리 자녀들 공부하기 싫지? 공부하지 마. 여행이나 다녀, 여행이나. 공부시키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 교육에만 너무 의존을 해가지고 거기다 애들 몰아붙이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좀 풀어놓으면은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도요, 이런 것 좀 없어요. 야, 돈 버는 일 하지 마. 평생 돈 버는 일 하지 마. 돈 버는 것은 엄마가 다 네 세대에 평생 쓸 돈 다 벌어놓을 테니까 돈 버는 거 하지 마. 돈 버는 걸 하지 말고 정말 남을 위해서 너는 한번 평생을 살아봐. 아니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돈은 안 되지만은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하면서 평생 살아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는 엄마가 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요, 걔요, 돈 잘 벌어요. 나중에 보면. 왜? 남이 안 하는 짓을 하고 있거든. 세상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놀놀하란 말이에요. 거기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없어. 피 터지게 싸우는 데는 어디냐? 전부 부모들이 어떻게든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버는 일만 가르치니까 돈 버는 자리에 피 터지게 싸우느라고 300만 원, 700만 원 받느라고 바가지들이 터지잖아요. 애들이 불행한 거예요. 노후대책도 안 되는 그런 일에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배우니까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저는 텔레비전 보다가도요 잘 울어요. 우리 아들들이 아빠 또 울지 그러고 이렇게 봐요. 눈물. 이 앞전에도 그 수단 쪽에 애들 물도 없고 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지금은 달려갈 힘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애들은 지금 시간 죽어가는데 제 속으로 정말 내가 저기까지 손이 미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애들이 내가 갈 때까지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힘이 닿는 대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도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요, 돈 많이 벌어도 못 도와요. 돈 많이 벌면요,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도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적게 벌 때는 적게 버는 대로 도와야 되고, 많이 벌 때는 많이 버는 대로 도와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초창기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했어요.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두 명씩 해서 우리가 우선 학비라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도와 나왔고, 김치도 담아서 이제 동네 어른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어떻든 이제 이렇게 이제 벌 수 있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공헌은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사실은 일자리를 주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이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동참을 못하는 어린애들이라든가 정말 병든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노인네들이 노인정에서 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없는 노인네들 정말 연탄값이든 뭐든 쌀값이든 좀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헌하고 싶은 이런 생각에서 이 회사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회장은요, 회장이 이렇게 하는 회사 없어요. 그냥 친애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5분 딱 얘기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열심히 돈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요. 특히 남자들은요, 죄 짓는 거 아니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 돈 쓰는 거는요, 다 죄 짓느라고 돈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돈을 써도 상관없어요. 여자들은 돈 쓸 일이 많아. 여자들은요, 목걸이를 사도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진주목걸이도 한 줄짜리, 두 겹짜리, 알 굵은 거, 가르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흑진주, 백진주, 요즘에는 핑크진주, 가방도요, 끈 긴 거, 짧은 거, 큰 거, 적은 거, 옷 색깔별로, 계절별로 다 맞춰야 되니까 가방이 12개는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신발도 보세요. 높은 거, 낮은 거, 앞 터진 거, 뒤 터진 거 다 타지.
남자들은 그냥 양복 한 벌만 있으면 돼. 넥타이 하고, 넥타이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반지도 그렇고, 모든 여자들은요,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롱, 미니, 뭐 따지면은, 이게 돈 쓸 일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 쓰는 건 무죄야. 여자들은 돈 좀 써도 돼. 남자 이것들은 돈 쓰면 안 돼. 안.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내 할 얘기가 많아. 세 가지를 시키지 마세요. 부인한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니 결혼할 때 가정부 데려온 거예요? 가정부? 왜 그 일을 시키냐고. 밥하고 빨래하고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이제는 그걸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해야만 국가 경제가 돌아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웃집에 애터미 안 하고 있는 아줌마한테 일자리를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실업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 이웃집 아줌마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현모양처라고 꾸역꾸역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부자가 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부자가 돼야만이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편안한 거예요. 왜? 내가 일을 안 하고 백판 자빠져 놀아야 남편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잘해줄 거 아니냐 이거야. 남편 들어오기 전에 일하느라고 지쳐가지고 파김치돼가지고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온 지 나간지도 모르고 있으면 부부 사이가 그래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부자가.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돼. 사랑도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지식이야 이게. 그냥 그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특히 소갈머리 없는 남자들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하면서 막 부려먹고 있는 말도 안 돼 그거. 하여간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어야만이 진정한 열정이 여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 사랑이 식으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씨가 꺼졌구나. 그 냉랭한 채 속을 헤집어 가지고라도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 가지를 다 이루는 삶을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죠. 인생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단순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수당책에 설명하면 아유 뭐 복잡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균형 잡힌 삶이 나발인 얘기하지 말고 돈 어떻게 버는지만 얘기해줘. 아이고 왜 그래 복잡한 얘기해. 이런 사람 있어 지금 세 사람 보이는구만 내가. 그런데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돈은 복잡한 데 있어요. 단순한 데 있는 돈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내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요 뭘로 만든 줄 알아요? 뭘로?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예? 생각 하나 가지고 만든 거예요. 생각 하나 가지고. 280만 원짜리 카니발 타고 와가지고 17명 모아놓고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단 말이야. 당신들이 로얄 마스터 가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받게 될 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위에 크라운 마스터가 있어요. 에쿠스를 한 대씩 주겠단 말이야. 에쿠스. 그다음에 그리고 3억을 현찰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위에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있어요. 그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면은 10억을 현찰로 주겠다. 17명 모아놓고 지가 타고 온 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인데
돈 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사무실 얻는데 3개월 걸린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장도 직원 두 명이야. 회장 한 명, 부사장 한 명 해가지고 직원 두 명인데 회장이라고 떠들고 다녀. 왜? 나는 처음부터 회장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부터 회장이었다고. 처음부터 회장. 어? 그렇지만은 머릿속에는 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유통회사를 한번 만들겠다. 원리원칙대로 교과서대로 하면은 안 커질 이유가 없다. 한번 해보자 하는 배짱을 가지고 했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한편의 영화로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양식을 하나 날아줄 겁니다.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하는 이런 양식을 하나 나눠줄 건데요. 오늘 저녁에 이거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일 제출을 하시는데, 지난달에 와서 쓰셨던 분들도 또 쓰셔야 돼요. 왜? 영화가 조금씩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매달. 자, 그 양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 육영혼 환경에 대해서 한 번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은. 두 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들어가야 되겠죠. 건강.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풍요롭게 살려고 그러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대개는 입는 거하고 먹는 것은 해결들이 다 돼 있죠. 아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지금. 그 해결돼 있죠, 먹는 거는? 입는 것도 어때요? 안 입는 옷이 집안에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은 다 먹는 거, 입는 거는 지금 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지금 집 문제가 좀, 주택 문제가 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집다운 집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동차가 좀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냥 버스 오는데 우르르 쫓아다니고 짐 들고 시장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잘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뭐 효도도 하고 또 뭐 자녀들한테 좀 잘 하기도 하고, 뭐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자기 공부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공헌하는 사업에는 이제 봉사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잘 살려고 하면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금. 빚 다 정리하고 통장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그것도 남편한테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친정에 마음대로 줄 수도 있는 그런 돈이 한 1, 2억만 통장에 있어도 괜찮겠죠. 5억, 10억 정도 있으면 진짜 기분 좋겠죠. 그렇죠? 예. 자, 이런 뭐 현금도 좀 있으면 좋다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겠어요? 예, 무슨 뭐 여행, 취미 이런 것도 이제 잘 사는 부분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취미.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공헌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되고, 배우는 것은 자녀 교육이나 자기 교육, 또 사랑하는 것은 부모 효도하는 것, 자동차, 주택,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항목을 적으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각자가 다 달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나는 뭐 집은 뭐 현재 있는 집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재 내가 예를 들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타고난 건강 때문에 뭐 안 챙겼지만은 그런 대로 건강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5점. 앞으로 근데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요걸 남겨놓는 겁니다. 주택 문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70평짜리 아파트 아니면은 120평짜리 개인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현재 사는 것은 35평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한 이렇게 3점. 자동차는 타고 싶은 자동차? 뭐 타고 싶으세요? 벤츠. 그러면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예? BMW 325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법 만족을 하겠네요. 괜찮은 차예요, 325. 그렇죠? 예. 자, 효도는 별로 안 했을 것 같아. 자기 차 사느라고. 자녀 교육 뭐 지네가 알아서 좀 잘 해줬어. 봉사 거의 못했어. 현금 바닥이야. 뭐 취미 여행 좀 뭐 조금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찌그러지고 작으면은 잘 안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10점 만점이면은 이걸 10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둥그렇고 커다란 수레바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얼만큼 적은가 또 찌그러져 있는가 이거를 다 균형 잡히게 쫙쫙 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건강은 어떻게 챙길 거며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자동차는 효도는 자녀 교육은 그 다음에 기부 봉사는 현금은 여행 취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네모 안에 쓰는데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 좋은 집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큰 집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복덕방에 가서 예를 들면 집 산다고 하는데 무슨 집 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요 큰 집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 안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빌라인지 아니면은 개인 주택인지 그것도 몇 평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 이것도 단계적으로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세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억짜리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한 10억짜리 뭐 50평 아파트로 언제까지는 옮기겠다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금액을 적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구체적으로 적고 두 번째 금액으로 숫자로 표시를 해주라 이거예요. 숫자에는 금액이 있고 날짜가 있겠죠.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적으면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인가. 그래서 지금은 50평이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최소한 방이 5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70평은 돼야 되겠다. 어이고 70평이면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 뭐 쏘나타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타고 싶은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예를 들어가지고 에쿠스는 타야 되겠다. 벤츠 S클래스는 타야 되겠다. 아이고 벤츠 S클래스 너무 크니까 예를 들면 SL을 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L도 550을 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적으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르쉐를 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적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자동차가 머릿속에 굴러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효도할 때요. 부모님한테 찔끔찔끔 용돈 주는 형태로 하고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0만 원, 50만 원 주고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생활비를 드리려면요.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생활이 돼요. 노인네들도. 노인네들이라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노인네들 돈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당장에 내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부모님 생활비부터 먼저 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선 전화라도 하라 이거예요. 전화라도. 전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부모님들은요. 그거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재 해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도요. 나중에 돈 벌면 하겠다.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 돈 벌면 돈 쓰러 다니게 바빠가지고요. 기부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다 잊어먹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있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사람은요 결코 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부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기부를 할 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게 다 차고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많은 돈을 벌지만 아직도 지 것도 못 채워가지고 한 푼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가난뱅이다 하는 거예요. 가난뱅이요. 그러니까 기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을 한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다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 넣으면은 대개 요거를 돈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기부도 얼마 하고 얼마 하고 이렇게 적다 보면은요. 돈이 제법 견적이 많이 나와요.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7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700만 원만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서민이 좋아 이러면서 그냥 사는 게 서민이 좋기는 개뿔을 좋아해요. 서민 하나도 안 줬을 때 나 한 3년 서민 해봤어. 회사하다가 망해먹고 50만 원짜리 월세방 가가지고 한 3년 살아보니까 서민들 사는 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서민 좀 하지 마세요, 서민. 서민은 태어날 때부터 서민하고 이마에 다 써가지고 나왔어요. 이마에 서민이라고 쓴 사람 아무도 없구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지가 부자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된 거예요. 누가 너 부자하라고 선거해갖고 밀어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겠다고 했을 때 데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부자 되겠다고 했을 때도 데모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가끔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다 놔둬. 그냥 쟤 저러다 말겠지 하고 놔둬. 여러분들이 부자 되겠다고 하더라도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라 이거야. 부자 하겠다고 하라 이거야. 선언을 해. 앞으로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7천만 원 버는 부자로 살아갈 거다. 친구들아 나를 따라거나 말거나 네 자유다마는 나중에 원망을 하지 말아라 이것들아 하면서 선언을 하란 말이에요. 사정없이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그런데요, 실제로 가난했던 시절에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요, 제 머릿속에 100%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몸까지 병들었죠. 정말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1%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99%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1%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벽들이 까만 벽이죠. 동굴 입구는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동굴 벽 면적하고 그 입구의 조그만한 빛을 비교하면은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벽을 향해서 안 된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그 동굴 입구에 조그맣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어둠 속에서라도 발길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꼭 그런 심정이었어요. 온 사방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 자신까지도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내가 희망마저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저 자신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들려줬어요. 가슴 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마저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정말 절망밖에 없다. 저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으면 나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주저앉고 자녀들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님은 한없이 실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저는 정말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랑하는 것도요, 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잘 살았어요, 그동안은. 잘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려운 지경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벌어오는 그 150만 원을 가지고 월세 50만 원 내고 애들 이렇게 학교 두 애들 학교를 보내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되는 시장 한번 보기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3년을 보내다 보니까 투시럭 싸우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날 집에 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 불 좀 따뜻하게 떼. 추울 때는 돈 아껴봐야 소용없 아니 저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집사람은 누구는 추운 줄 몰라서 불 안 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잘 벌어가지고 오면은 자기도 추운 줄 아니까 불 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벌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춥게 사는 거지 아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대개 남자들이 속이 없죠. 아이 돈이 없을 때 아껴봐야 소용없어. 없을 때는 푹푹 저 돈이 쓰면서 다 쓰면서 살아. 다 써봐야 몇 푼인데.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시락 말다툼이 잦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람이 여보 우리 애들 학교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집사람 다리를 잡고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여보 가지마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 집이라도 좀 사줄 수 있을 때 가더라도 그때 가라고. 노후대책 자금도 지금 없잖아. 어? 통장에 뭐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생을 보내려고 그래. 여보 내가 노후대책 자금도 다 마련해 줄 때 가더라도 그때 가. 그랬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래. 지금은요 집도 사주고 통장에 돈도 다 넣어줬는데 간다는 말을 안 해요. 돈이 없다 보니까요 사랑도 흔들려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경제적인 여건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해나가고 반드시 그걸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주저앉았다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뭐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99%는 정말 애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가난하고 병든 할머니로 여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처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가능성이 단 1%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온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 그렇게 해서 희망을 그 1%의 희망을 걸고 사실은 살다 보니까 동굴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뛰다 보니까 그 동굴이 점점 그 불빛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온 천지가 환한 천지가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어둠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동안은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데 와서 그래도 나도 뭔가 빛이라는 걸 발견을 했다. 내 인생에도 어떤 빛이 깃들 수가 있고 내 인생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봤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100%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99%가 불가능하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 1%를 잡고 2%로 만들고 5%로 만들고 10%로 만들고 50%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루어낸 거예요. 모든 성공자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노라. 성공자들의 과거는요 다 보면 비참해요. 그리고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그 성공은 더 빛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비참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비참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일어선 너라고 여러분들이 멋진 성공 스피치를 하기 위한 그 멋진 성공 스피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280만 원짜리 중국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도 이 차를 탈 날도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겪었던 그 얘기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날들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차를 당당하게 몰고 간 거예요. 당당하게 몰고 가서 그리고 애구슬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카니발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중국 카니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에코스를 주고 5천만 원을 주고 3억을 주고 10억을 주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뭣도 못했고 뭐를 해봐도 나는 다 실패하는데 내가 어떻게 3천만 원을 보고 7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세상에는 얼마든지 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성공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이 균형 잡힌 삶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자녀들한테도 정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또 주변에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정말 또 때 맞춰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3편의 영화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작가고 여러분이 감독이고 여러분이 주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머릿속에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3년, 5년 잡으면 돼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가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빈손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룬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뭘 들고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선배들이 작성했던 양식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작성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현금 자녀 봉사 효도 집 차에 대해서 이렇게들 잘 썼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예요. 가격도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얼마 정도의 소득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양식을 하나 더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인데요. 여기 보면은 세일즈 마스터가 언제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 목표를 적으셔야 되는데 개인 행동 목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적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매주 목요일 날 있는 또 지방에서 있는 원데이 세미나에는 내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반드시 참석을 시킨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를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그려 넣으시고 그거를 글로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쓰고 내일 제출을 하게 되면 내일 오후에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